왜 크리스마스에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나 매일매일 먹을 거야. 응. 어, 괜찮네. 이거 괜찮네. 지금까지 먹은 이 크리스마스 음식 중에 가장 많은 거. 안녕하세요. 아이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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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Happy New Year.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집에서 영화 봐요. 아르바이트. 크리스마스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일하고 있으려나? 그러면 100년 전에도 한국에 크리스마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 있었다. 정답 있었다. 이김 소스가 애가 챙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 오늘은 100년 전에 크리스마스 디저트를 프라이. 애플 파이 같이 생겼는데? 에그 타르트 같다. 큰 에그 타르트 같다. 컨스프 향이 나요? 그거는 약간 고기가 들어간 파이. 진짜 너무 행복해다 싶다. 아니 이거 약간 브리또 같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약간 그 느낌인데? 어 그레이비 소스 향이 좀 나는데? 맛있다. 아니 그 불고기가 진짜 맛 좀? 그럼 왜 크리스마스에만 먹어야 돼 이걸? 그럼 나 밀면 먹을 거야. 응. 근데 안에 고기가 고기 식감이 안 나고 잼 같아.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응. 너무 뭉글뭉글하다 해야 되나? 한국의 불고기 피자 맛과도 약간 흡사하고. 거의 코리안인데 이건? 코리안 푸드다 이건. 여기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다. 빵이니까 배도 차고. 맞아. 약간 페스츄리 같이 약간 바삭바삭한 빵이랑 같이 겉은 바삭한데 안에는 또 촉촉하니까. 어. 근데 이게 왜 디저트야? 응. 식사인데? 응. 응. 김치 한 장 올려가지고 먹으면 제일 꿀맛일 것 같은데요? 김치 없어요, 김치? Finger licking good. 피자 맛하고 제일 좀 흡사한 것 같아. 난 일단 좋은 점은 여기 야채가 없네. 없다 없다. 없네. 야채가 없네. 아 그럼 나 마이너스 줬는데. 내가 양파 같은 거 있었으면 더 맛있겠다. 맛있어. 또 먹고 싶다. 더 주세요. 또 나 너무 행복해. 아 진저 브레드맨. 아 쿠키 빠질 수 없지. 쿠키 맨 쿠키. 이거는 초코인가 보다. 맛있는데? 그 얼려 먹는 초코 그거 같아. 어? 어? 왜 촉촉하지? 누가 한 입 했나 여기? 누가 핥아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촉촉해? 야 니 진짜 너무 못했다 민지야. 니 엄마한테 등짝 맞겠다. 등짝 스매싱 각이. 엄마가 먹을 걸로 장난하지 말랬지! 이거다. 아 문고리 달아줘야겠다. 문고리 그건 있지. 나는 여기 붕대 감싸줘. 야 근데 꾸미는 재미가 있네. 원래 이게 크리스마스지. 이거 좀 그 느낌인데? 달고나 느낌인데? 이렇게 좀 뭔지 이렇게. 누가 더 잘했는지. 짜잔! 내가 아는 그 순간 쿠키 그 맛이야. 진짜. 내가 별로 안 좋아해. 난 맛있어 이거. 어 로터스라는 이제 커피 향이 나는 비스켓이 있어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나는. 아무 맛이 없네. 난 향이 세다 생각했어. 아 진짜? 야 혹시 다른 분 나는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맛이 있다. 배드 테이스트가 아니라 넌 테이스트. 난 약간 배드. 커피가 계피랑 이런 게 잘 어울리잖아. 시나몬이랑 이런 거 잘 어울리니까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저라서.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재밌다. 가족 다 같이 모여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뭐야, 이거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에그노그라고 하는 거예요. 에그노그? 에그노그는 뭐죠? 노그? 노그. 노그. 우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음료거든. 진짜? 비릴 것 같은데? 야, 너무 비릴 것 같은데? 어, 왜 이렇게 거부감이 나? 못 먹겠다. 약간 그 콩국물 향 나는데? 난 좀 겁나 사실. 난 괜찮은데? 바나나 우유 먹는 것 같은데? 오! 계란 냄새 나나! 난 약간 핫케이크? 어, 반죽 냄새 나. 반죽 핫케이크 냄새 나. 그냥 맛이 없어. 약간 차가운 스프 먹는 느낌? 생각보다 괜찮은데? 맛있어. 응! 신기하다. 지금까지 먹은 이 크리스마스 음식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미끄덩거리는 게 올챙이 먹는 것 같고 아, 좀
내가 좀 귀찮지만 않으면 해먹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거를 약간 위스키 같은 그런 걸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법원 있는데도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요. 어, 근데 우리 그 단속 좀 많이 먹었는데 모르게 왜 갑자기 약간 분리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쑥 들어가네. 이거 안에서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어 괜찮은데 이거 내 취향이야. 어 근데 이거만 먹은 거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다. 맞지? 괜찮지? 안 비리고. 이거 나 술 첨가 무조건 해야겠다. 어 괜찮다. 나는 원래 우유 자체를 좋아해서 이거도 그냥 약간 위스키 우유 탄 맛? 아, 바나나 우유 탄 맛. 맛있어. 그 뭐 100년 전 음식이라 해서 엄청 괴리감이 있을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셋 다 익숙한 맛이었다. 오. 지금 이 수제라서 뭔가 좀 이게 미끄덩하는 게 있었는데 좀 공산품으로 나오면 난 마실 것 같아. 그냥 늘 먹고 싶어. 그게 왜 크리스마스 음식인지 모르겠어. 그냥 맨날 평범한 줘. 아침 식사였으면 좋겠어. 어, 맨날 줘. 응, 맨날 줘. 약간 우리나라랑 확실히 챙기는 그 이미지 자체가 다르니까 우린 친구끼리 남자친구랑 이렇게 나가서 어, 먹는다면 맞아, 여기는 맞아. 다 같이 뭔가 음식을 나눠 먹고 얘기하고 이런 느낌. 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민스 미트. 민스 미트 진짜 맛있는 거 같다. 저거는 약간 스벅에서 팔 것 같지 않나? 어, 카페에서 브런치. 팔아도 될 것 같은 고급지고 그리고 좀 익숙한 맛이다. 에그넛. 와우. 저는 첫 번째 그거 민스 미트. 아, 난 저거 진짜 맨날 먹고 싶다. 여태까지 차차였습니다. 김대희였습니다. 바이. 안녕.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